뭐 기본적으로 LA는 서울시 LA구라고 할 정도로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.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블루바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돼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곳을 갖다가 세 군데 금융 중심지, 패션 중심지, 문화 중심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 금융 중심지는 이제 월셔 스트리트이 되겠고 딱 월셔 스트리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로고가 새겨진 제일 높은 빌딩, 그 월셔 그랜드 센터가 이제 있고요. 그 주변에 그 금융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. 패션 중심지는 이제 좌버 마켓인데 그 이름처럼 너무나도 치열한 곳이고요. 한인들이 이제 미싱을 돌려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그 중국의 저가 제품에 의해서 이 좌버 마켓이 위축이 됐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현지 교민들 말에 표현에 의하면 반의 반토막이 났다 그러는데 여전히 디자인과 그 다음에 패션을 선도하는 그런 그 패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. 문화 중심지로는 저는 이제 낮과 밤을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낮에는 이제 그 게티 뮤지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그 유명한 라라랜드의 장소가 되었던 이제 그리피스 피크의 그리피스 오브저버토리 여기를 갖다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빈진아 부장님은 달라스, 이 또 텍사스 쪽에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유명한가요? 네. 그 미국이 이 세계 제1 산유국입니다. 석유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 중에 40%가 텍사스에서 생산이 됩니다.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생산하는데 그래서 세계 제1의 엑슨 모빌이라든지 뭐 쉐보론 같은 세계적인 정유 회사들이 있고요. 그리고 휴스턴에 가면은 그 나사 우주항공센터가 있습니다. 케네디가 이게 처음 달에 보낼 때 그 연설을 했던 곳이 그 휴스턴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그 오스틴에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는 실리콘 밸리가 있는데 텍사스는 실리콘 힐이 있습니다. 그 오스틴 지역에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뭐 델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팡 유의 기업들은 모두 진출해서 활발한 IT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.